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 좀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알고 계시긴 하던데, 코피언이라고 하는 해외 봉사단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코피언의 사무총장을 10년을 코피언을 설립하고 99년대 그리고 사무총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해외 봉사를 보내고 지금도 또 부회장으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이제 이 자리에서 초청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공학도이시죠, 그렇죠? 네, 나는 사회과학도예요. 한번 사회과학도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또 이걸 왜 이런 걸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코피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코피언에서 해외봉사를 떠난 그들이 누구고, 또 그것을 왜 그런 사업을 했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코피언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시겠습니까? 예. 세계로 가는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지구촌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시작. 세계 청년 봉사단 코피언. 가난, 질병, 그리고 폐허. 세계 도처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코피언은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피부, 민족, 종교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에게 달려가 함께하는 친구이면서 가족입니다. 1999년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코피언. 21세기의 주역인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각계 전문가, 일반인 또 퇴직자까지 세계 곳곳에 달려가 지구촌 이웃 사랑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 30여 개국 100여 개의 NGO와 비영리 기관에 매년 100여 명씩의 봉사 단원들을 파견하고 있는 코피언은 현지 국가의 교육, 농업 개발, 의료, 건축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희망으로 가는 코피언. 코피언은 핵심 사업인 해외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개발국가 물품 지원 사업, 국제 이해 교육 사업 및 국제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홍보 출판 사업까지 다양한 글로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은 제가 그 사무총장을 있을 때 지금부터 6년 전에 만든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코피언은 더 많은 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많은 직접 개발 사업도 현지에서 하고 또 봉사단도 한 1년에 1,500명씩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피언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항상 여기 1999년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보다 1년 앞서가 1998년도가 어떤 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IMF 사태가 이제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 거리를 헤매고 직장을 못 구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중앙일보 또 전문위원으로 이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 봉사를 하면서 세계를 좀 알게 하고, 그러면서 또 보람을 하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 국내 NGO들과 더불어와 함께 또 세계 지구촌에 있는 그 개발도상국의 NGO들, 그들의 저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들의 명단을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NGO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단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다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여러분의 NGO들이 숙식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한국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냐, 우리 한국 청년들은 이러이러한 능력들이 많다 하고 보냈는데, 99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리아의 청년들에 대해서 지구촌의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NGO들이 받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전 남미까지.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중앙일보의 신문에 사고를 내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45명을 그 당시 일기로 뽑아서 이제 해외를 보냈어요. 저는 아까 해외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참 힘들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앞에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우리 봉사 단원들이 어디다 보냈냐면은 현지 NGO들, 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NGO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NGO에 가서 우리 단원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나누고 여러분들 봉사를 갔다가 단순히 발런티어링이었지만 지금은 learn and serving, learning and serving, learn and serve 이렇게 부릅니다. 배우고 봉사하고 이렇게 가서 그 나라를 현지를 배우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사람들 안에서 그 나라 로컬 NGO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서 배우고 또 한편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을 당시에 생각하면서 모집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게 그때 99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코이카를 빼고서는 민간 NGO로 해외 봉사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내는 단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저도 잘 안 가본 나라들한테 그저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45명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정말 용감하게 그야말로 더블백 하나 메고 지구촌에 전체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6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고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인도 얘기했지만 우리 단원 중에는 인도 가가지고 인도 그 오리사주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 그 지도가 없어요. 그 나라에. 그 시골에. 우리 단원들이 그 NGO랑 같이 해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왜냐면 갑자기 사이클론이 한번 샥 스쳐 지나가면 아직 죽었는데 누가 죽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니까. 그 작업을 우리 NGO 단원들이 하기도 하고 뭐 컴퓨터 가지고 우리 NGO 우리 코피언 단원 중에는 카스트 청년도 많습니다. 그 우리 14기에 지금 이제 26기까지 갔습니다만 14기에 그 당시 회장했던 학생이 카스트의 이용희 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전공은 까먹었어요. 그 학생은 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아들도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만 우리 아들도 그때 같이 갔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MVU라고 하는 시골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를 하셨어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 그 이용희 군과 우리 아들도 전교에서 제일 컴퓨터 잘하는 그 나라의 그 캄보디아의 시골의 대학교의 교수들보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더 컴퓨터를 더 잘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그 나라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나라에서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러면 왜 국제봉사를 떠나려고 하는가? 왜 인터내셔널 발런티어링, 왜 국제봉사활동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이제 한 세대가 앞서 있는 세대고 지금 현재 교수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폐허였습니다. 한번 그 얼마나 여기 사진이 이제 그 우리 이 50년대에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유명한 사진 이제 또 보면은 우리 그 6.25 전쟁 후에 그 사진들의 비참한 사진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그 어렸을 때 50년대에 어디 살았냐면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의정부에 살았어요. 그때는 의정부가 이제 시골이었습니다. 그 의정부에 사는데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그 초가집에 문갑방에 누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양색시, 나쁘게 표현하면 양갈보라고 하는 그 저희 누나가 미군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그 도랑이 있었는데 개천이, 실개천이.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꼬마들이 놀았냐면은
가끔가다 이 뭐가 흘러나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허연 것이 흘러내는데 고무가 그걸 갖다 우리 시쳐가지고 이 불어가지고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놀았어요. 내가 5살, 6살 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미제 콘돔입니다. 콘돔. 콘돔을 시쳐가지고 그 당시에 오시는 데 불었어요. 여러분이 부모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놀면서 당시에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그때 이 모습이 지금 어디, 아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사진하고 다릅니까? 우리나라 바로 그랬어요. 1961년도에 박대정이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 GNP, 그 당시 GNP로 많이 썼습니다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62달러였어요.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 아르헨티나의 5분의 1이었어요. 즉, 아르헨티나 우리가 5배 더 잘 살고, 아프리카 가나가 우리가 2배 더 잘 살았어요. 세계 최빈국, 빈곤 국가,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제 5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아요. 세계 13위 경제 대국.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풍요롭게 성장하는 또 세대고.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구촌의 문제에서 압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구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지구촌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오늘날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지를 다 겪으면서 그 겪었던 식민지 역사들, 오늘 지구촌의 그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들이 하는 거, 우리 수치만 알지 모르지만은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우리 그 청년들 압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여기 한번 다시 동영상 보시죠. 예. 다음. 아니, 아니, 뒤로. 예. 예. 아니, 아니, 앞으로. 예, 예. 자, 이 보세요. 이 뭐, 많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지금, 응? 영양실조로 고통하는 인구. 계속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이런 수치가 또 있고, 또 다음. 다음. 예, 여러분,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전 세계에 180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에서 소위 MDG란 걸 갖다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MDG란 거 들어본 학생이 있습니까? 우리 공학도 학생들.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 지구촌의 디벨로먼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을 설정했어요. 총 8가지에 1990년도보다 2015년대 가서는 1990년도보다 지구촌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 등 8가지의 새로운 밀레니엄 골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작년에 12월 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 원조총회라고 하는 걸 들어본 그 내용 혹시 아시는 학생들 있어요? 지구촌에서 2천 명의 160개국의 소위 장관급, 그 다음에 뭐 우리 대통령도 갔습니다만 빌기츠 뭐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걸 유엔에서 이 멕시코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관심 가져는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지구촌의 문제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고, 한류 바람을 타고선 세계로 나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알아야죠, 먼저.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촌에 나가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도와주고, 그 나라에 가서 먼저 배우고,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카이스트 학생 같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정말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능력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앞장서가지고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 전부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지구촌의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여러분 부모 세대는 그 고생하면서 오늘 일군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내 문제만 봤어요. 국내 문제만.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 바라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가면은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해외 가면은 외국에서 온 많은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많은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을 여러분 같이 만날 겁니다. 이 지구촌의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가서 봉사동 가면은 거기서 우리 학생들은 그들보다 훨씬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들과 정말 지구촌의 그 빈곤 국가들과 같은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이 공유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 경험, 발전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600억 달러의 소위 국가 원조를 받았습니다. 민간단체, 뭐 월드비전, 세이브드시도 등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600억 달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겨우 갚은 게 한 60억 달러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우리가 그 원조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공유국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원국에서 이제는 공유국이 됐는가 하는 것을 경험을 얘기해 주는 유일한 나라예요. 60년대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7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했고 또 우리나라 과학, 카이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과학 기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또 9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었고 우리나라 한국의 NGO들이 시민운동, 시민사회계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어렸을 때는 살아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지구촌에서 50년 만에 바뀐 나라. 그리고 우리의 그 같은 식민지의 경험을 했던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그러면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의 그런 젊은이들답게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코피언의 그 나머지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는 여러분들도 정말 청년 시절에 한번 가슴 뛰는, 아까 가슴 뛰는 사람을 얘기했죠? 한번 가슴 뛰는 사람을 한번 해보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장기, 우리 한국 학생들만큼 장기가 있는 학생이 없어요. 우리 보세요. 남학생들 컴퓨터 다 아까 막 뭡니까? 컴퓨터로 이제 하드 막 부셨다 했다,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 우리 다 했잖아요. 대학생들. 남학생 특히. 여학생들, 웬만한 학생들 다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뭐 악기 하나씩 다 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남학생들 군대 갔다 와서는 다 태권도 유단자잖아요, 다. 그렇지? 또 뭐 우리 하다못해 뭐 풍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또 뭐 종이 매듭 뭐 하는 거, 우리 학생 다 잘해요. 이런 거 하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단지 영어가 혹시 조금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나라 가면 영어 별로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영어 별로 필요 없이 그 나라 지역사회에 내려가서 하면은 별로 영어 필요 안 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있고 우리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의 그 능력을 보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정말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기숙사로 왔다 갔다 연구실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졸업하고서 또 나가서 회사 다니고 또 그러고 사는 그런 특히 잘못하면 이제 공대 출신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난 사회과학을 한 사람인데 우리 공대 공학도인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야말로 넓은 세계를 보고 이 테드의 주제가 빅픽처죠. 큰 그림. 큰 그림을 살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 마지막 좀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코피언이 가는 곳. 그곳에서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과 소외되고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성, 따뜻한 손길, 그리고 사랑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여성은 한동대학교 엄마들이 먹이려고 애를 쓰지만 부모님들은 먹이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이 부족해요. 그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당시 부경대학교 그 아침반 오반으로 나눠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애들은 더더구나 학교 학비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면 더더욱 못 가는 거고 그러다 더 악화되는 거는 애들이 이제 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런 플라스틱 백에 가끔씩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항상 기분 좋게 하려고 얘들이 하는 게 없거든요. 배고픔을 잊기 위해 어려서부터 환각제를 복용하며 살아가는 거리의 아이들. 캄보디아에서는 영양실조로 많은 어린이가 5살도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높은 가나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 코피언 단원들은 이곳의 청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컴퓨터 몇 대면 구릿빛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을 더 큰 세상과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활 한동안에 풍요로운 대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